늘 먹던 거 한 잔이요?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창점 스트리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시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창점 스트리츠는 2층, 3층 두 개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 오시면은 2층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2층 입구부터 차례대로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게요. 가시죠. 자, 이렇게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인포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간단한 상담이랑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손소독 하시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아주 트렌디하고 컬러풀한 유리로 꾸며져 있는 상담실이 있죠. 상담실에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네, 앉으시죠. 네. 궁금하신 거. 자, 그리고 인포를 지나면은 바로 우리 거실이라 그래야 되나? 휴게 공간이 보이죠. 여기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편하게 앉아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올해 우리 입시반 친구들이 대회 다니면서 상 탄 거 자랑하려고 여기. 네, 요거는 2022년 여름 제품이에요. 저희 학원 티셔츠인데 댄스 에브리데이 슬로건입니다. 매일매일 춤추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회원분들,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한번 슬로건으로 표현해봤어요. 댄스 에브리데이. 자,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밝은색 홀, 디올인데 마루로 바닥이 이루어져 있고 밝은색 느낌으로, 밝은 느낌으로. 다음 가시죠. 시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홀이 검정색이라 우리 블랙홀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들어오시죠. 요런 느낌. 조명을 요렇게 키면 여기 연습이 진짜 잘 되거든요. 집중이 잘 되는 홀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홀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이 페이보릿. 자, 이렇게 2층은 작은 홀 두 개예요. 홀 외에, 홀과 거실 외에 다른 공간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시면 넓게 여기서 휴게할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서 친구들이 연습도 해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DJ 부스가 있죠. 네, 저도 DJ를 배우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네, 쉽지 않네요. 학원에 DJ 선생님이 있어요. DJ가 있어서 여기서 연습하실 때 친구들이 춤 연습도 하고 동시에. 자, 이거를 네. 꺼졌네요. 연출. 컬러풀하게. 얘들. 켜주세요. 네. 자, 여기. 자, 카페테리아인데 예전 학원, 예전 시설일 때 학생들이 밥 먹을 공간이 좀 마땅치가 않아서 불편했거든요. 작게나마 만들어 놨어요. 간단하게 라면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물론 배달 음식이나 음식 사와서 이 안에서 먹으면 돼요. 온수, 그리고 음료수들, 그리고 최근에 구비한 아이스크림, 냉장고, 아이스크림도 여기서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트리츠 카페테리아. 네, 탈의실은 2층에만 있어요. 옷을 갈아입으시려면 2층을 꼭 들르셔야 돼요. 자, 이쪽입니다. 여자 탈의실 안에서 넉넉하게 편하게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고, 남자 탈의실입니다. 네, 이쪽에 네, 안에 뭐가 많네요. 자, 여기 락커, 물건 두고 다니실 수 있는 유료 락커. 여기는 자,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무료 락커. 유료 락커 쓰시려면 인포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지저분한데 여기? 네,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똑같은 구조로 2층, 3층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원 내부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겨울에도 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죠? 항상 깔끔하진 않다는 거. 마이 네. 페이보릿 컬러. 네, 여긴 창고예요. 자, 다음 공간 보시죠. 스트리츠 콘서트. 저쪽에도 있죠? 저쪽에도 파란색 포스터. 2021년, 2022년 매년 연초에 저희가 굉장히 크게 청주에서 댄스 콘서트를 해요. 내년 초에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츠 콘서트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런 유명하신 댄서분들의 게스트쇼도 보실 수 있고,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죠? 청주에서 저희가 11회째, 11년 동안 주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댄서분들이 꾸미는 무대지만 우리 입시반 취미반 할 거 없이 모든 회원분들이 같이 무대에 오르실 수 있어요. 무대에 올라서 본인이 연습한, 겨울 내내 연습한 작품을 뽐내고 지인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스트리트 콘서트. 여기는 우리 학생들 모습을 사진으로 좀 남겨놨어요. 자, 3층. 자, 들어오세요. 자, 3층. 저희 학원은 오시면 이렇게 패드로 회원분들마다 회원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번호를 입력하셔서 출석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클래스를 등록하셨는지, 그리고 그 클래스의 수강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있어요. 2층에서 보여드렸던 그 거실이랑 3층에 여기 있죠. 늘 먹던 거 한 잔이요. 네. 늘 먹던 물? 네, 그래서. 여기서 대기하실 수도 있고, 이쪽에서 대기하시다가 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외투 걸어놓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놨고, 마찬가지로 2층과 같은 위치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3층밖에 없어요. 여자 화장실은 2, 3층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댄스 학원에 남성분들이 없습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남성분들 어디 계십니까? 남학생들은 PC방에 있습니까? 비홀입니다. 아까 2층에서 보여드렸던 홀보다는 꽤 널찍하죠. 회색으로 좀 심플하게 이렇게. 회원분들이 자유롭게 연습하실 수 있게 여기 스피커 보시면 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 있고, 라인으로 연결하는 케이블로 연결하는 스피커 있고요. 자, 요쪽 벽이 특이하죠. 무빙월이거든요. 다음에 보여드릴 홀이 이 A홀이랑 똑같은 크기의 홀인데, 저희가 유사시에 행사가 있을 때 또는 인원이 많은 클래스를 운영할 때 벽을 열어놓고, 무빙월을 열어놓고 수업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약 70평 크기의 큰 초대형 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인원이 이론상으로는 40명까지 되는데 저희는 한 30명 안쪽으로 수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홀, A홀을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네요. 네, A홀 지금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안녕. 지금 시설 소개 영상 찍고 있거든. B홀이랑 같은 사이즈의 대형 홀 한번 보여드리죠. 쭉. 저희 스트리츠는 사창점, 윤량점 모든 홀, 홀마다 이 세스코 공기 살균기가 가동되고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제 유해한 균이 좀 살균된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회원분들 안심될 수 있도록, 네,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A홀, B홀을 그 무빙홀을 트면 이렇게 초대형 홀이 돼요. 보시죠. 네, 이렇게 약 70평 정도, 여기서 한 200명 정도 모이는 행사도 거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배틀 행사 할 때, 콘서트 연습할 때 여기서 넓게 홀을 씁니다. 넓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달려. 네, 오늘 간단하게 스트리츠 사창점 시설 보여드렸는데요. 댄스 학원이라는 곳에 처음 오시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찍 다니신 분들,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춤 실력이 늘어있기 때문에 춤을 못 추시는 분들, 처음 추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은 이 멋진 문화, 취미 생활을 즐기실 수 있어요. 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네, 한번 춤 배워보시고요. 장르별로 선생님마다 수업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춤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춤, 다양한 춤 재밌게 경험해보시고 저희 영상 많이 찾아보시고 구경만 오셔도 돼요, 학원에. 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조만간 윤량점 스트리치 댄스 학원 시설 소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창점 스트리치 댄스 학원 시설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